네, 마지막으로 이번 챕터에서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치형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먼저 중심 위치를 나타내주는 평균, 그리고 평균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평균만 갖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이 못하기 때문에 수치형 자료에 퍼져 있는 정도, 특히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패키지를 실습해 봤고요. 그 다음에 다변량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도 우리 패키지를 이용해서 실습까지 해 봤습니다. 자, 수치형 자료를 정리 요약할 때는 수치형 자료는 이 중심 위치, 즉 평균, 그 다음에 퍼진 정도,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요약한다 그랬습니다. 중심 위치에는 산술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그 다음에 기하 평균, 조합 평균, 가중 평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산포 경향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었습니다. 먼저 산술 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산술 평균은 모든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든다. 평균이라는 말은 균등하게 나타낸다. 그래서 평평하게, 균등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모든 자료를 균등하게 나누면 우리가 가운데 있는 평균이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을 나타내고요. 이 무게중심은 결국은 중심 위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근데 중심 위치는 평균으로부터 모든 왼쪽 자료와 오른쪽 자료를 다 더하면 0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를 편차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편차가 0이 되는 지점이 결국은 평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내주고요. 결국 그런데 평균은 모든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가 모여 있다. 그죠? 무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자료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 값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위치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가장 좋고요.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근데 평균이 아니고 중앙값, 최대값이 오른쪽에 위치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볼록한 거. 그 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평균과 최빈값이 나오면 왼쪽으로 이렇게 뾰족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왼쪽으로 뾰족하다는 말보다는 오른쪽으로 스퀘어됐다. 왼쪽으로 스퀘어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배운 외도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우리가 또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평균의 특별한 걸로 우리 가중평균이 있었습니다. 그죠? 가중평균은 각각의 값에다가 우리가 가중치를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평균을 나눌 때 이렇게 모든 분반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는 평균을 바로 쓰면 평균의 반평균의 평균을 쓰면 안 되고 모든 값을 다 가중치를 한 다음에 평균을 써야 됩니다. 특별한 형태로 기하 평균이 있었습니다. 기하 평균은 물가 상승률, 인구 변동률처럼 계속 곱해주는 값, 그죠? 곱해주는 값을 이렇게 나타내준다고 했습니다. 곱해주는 값의 평균을 구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곱해주는 값,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자승과 루트를 씌워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0.389를 사승해주면,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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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증가를 하죠. 그죠? 그래서 0.389를 똑같이 네번 곱해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635에서 1264만큼의 값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은 값을 곱해주니까 승이 되겠죠? 4승. 그래서 이 4승을 거꾸로 우리가 환산해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준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조합평균은 속도 등과 같이 여러 단위가 결합되어 있을 때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모든 값을 더해주고 거리는 거리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다 더해준 다음에 얘를 평균 내주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편차입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다 더해주면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래서 모든 값들을 다
그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승을 해준 값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고요. 이 분산을 우리가 전체를 다 더해주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결국은 원래 값에 승만큼 곱하기 두 배만큼 곱하기 자기 배수만큼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회복해주기 위해서 우리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산, 표준편차. 편차를 다 더해주면 0이고요. 그거를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주고 원래대로 자승을 돌려주기 위해서 원래 값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준다. 이 개념은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자, 표준편차의 중요성은 우리 다시 한번 설명드리다시피 엠피리컬 규칙이 있는데 결국은 이걸 우리가 뒤에 통계 분석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 엠피리컬 규칙에서 중요한 이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 95% 확률을 우리가 예측하기 때문에 이 표준편차가 아주 통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연습 문제 풀었던 게 있었죠. 그래서 0104 언더바 04에서 온라인 게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연습 문제로 풀어봤을 겁니다. 자, 이 파일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자모비 파일을 저장을 해 놓으셨으면 그 파일을 복사해서 우리가 연습해 온 것처럼 새로운 우리 파일로 결과 파일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02-03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은 충성도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초 통계 분석을 하고 히스토그램으로 처리해 주세요. 하나의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도를 박스 플롯 해 주시고요. 박스 플롯 하면 이상치가 나올 겁니다. 자, 그 이상치를 제거해 주시고요. 우리는 4.5 이상만 사용을 합니다. 4.5 이하는 버려주세요. 자, 그래서 4.5, 충성도가 4.5 미만인 데이터들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치 제거해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필터 처리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필요없는 데이터는 삭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령을 범주형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연령대는 총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로 범주형 4개로 구분을 해서 연령대를 해주시고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부터 몰입까지의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을 다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다 더해서. 자, 무슨 말인지 도구부터 해서 몰입까지의 변수들이 총 6개가 있을 겁니다. 이 6개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6개의 변수들을 평균 내는 변수를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 주시고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충성도 점수를 구하고 박스 플러스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부터 몰입까지 수치형 변수의 기초 통계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02-03이라는 결과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집카페가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회원수가 각각 틀립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회원수에 따른 만족도가 이렇게 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장 전체, 이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 만족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중에 뭘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가정 평균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3번입니다. 자, 이길동 교수는 서울에서 광주로 340km를 우리가 갔습니다. 갈 때는 500km의 비행기 속도로 갔습니다. 그럼 1시간이 안 걸렸겠죠? 자, 그거를 나눠주시면 되고, 올 때는 KTX로 300km로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 왕복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이길동 교수가 투자한 4개년도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원년도고요. 1년차, 2년차, 3년차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전체 평균 3개년치의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웠던 실습해 본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연습 문제도 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